정책이 원하는 방향 쪽으로 주식을 투자하고 그쪽 산업을 투자해야지만 돈을 벌 수가 있어요. 코로나가 줄어들면 시장이 확 변해야 될 수 있는 그런 기업들 위주로 최근에는 시장에서 좀 포트가 좀 많이 바뀌고 있는 느낌? 자, 그러면 이번에 이제 최근 며칠간 또 뜨거운 어떤 테마를 형성했었던 수소와 네, 관련한 네, 이야기를 네. 한번 좀 해볼게요. 일단 수소 관련해서 사실 뭔가 붐업을 시작했던 거는 현대차 같거든요. 현대차 뭐 수소데이 네. 뭐 하나 네. 한다 어쩐다 뭐 이런 네. 이런 얘기하면서 지금 수소 관련 그 주식들 네. 흐름 전반적인 네. 상황을 좀 한번 이야기해 네. 주시죠. 저는 그 전기차는 많이 봤잖아요. 네. 테슬라 차도 많이 보고 뭐 아이오닉도 많이 보이고 근데 수소차는 거의 안 보였었거든요. 제가 최근에 수소차를 4대를 봤어요. 아 그래요? 저도 네. 아직 한 대도 못 봤는데. 저 한 두 달 전에 친구들한테 수소차 보면서 사진 찍어서 나 수소차 봤다고 자랑했었거든요. 근데 제가 최근에 4대를 봤어요. 저 하다못해 수소 택시도 봤지만 아이오닉 택시도 봤고 강남에서 저 수소차 많이 봤어요. 넥소 많이 봤어요. 그래요? 네. 그래서 웬일이지? 막 이런 생각을 하면서 보고 있는데 하늘에 계신가? 수소차 사라고? 근데 진짜 수소차 많이 봤어요. 네. 근데 정부에서 지금 정책이 아시다시피 이제 탄소 중립 정책이잖아요. 그렇죠. 네. 지금 중국도 그래요. 중국도 계속 그쪽을 쪼여야 돼요. 그렇죠. 그래가지고서 이제 쪼였던 부분인데 오히려 그런 거 있잖아요. 쪼였는데 자생적으로 더 보조금 줬던 거를 끊어버렸는데 오히려 자생적으로 더 좋아지는 현상들이 중국에서 많이 나타나거든요. 전기차 같은 경우도 그렇고 그다음에 이제 수소 같은 경우는 뭐 러시아도 뭐 한다고 그러고 국내도 마찬가지고 뭐 계속 수소짝도 왜냐하면 이거 좀 얘기가 좀 긴데 전기차를 만들 때 2차 전지를 만들 때 생각을 해보시면 생각보다 탄소 배출이 많고요. 전기차를 타려면 전기를 만들어야 되잖아요. 그렇죠. 전기를 뭘로 만들어요? 그러니까 결국은 이제 발전소 운영을 네. 위한 그 화석 연료가 또 들어가는 거 아니냐? 또 탄소가 또 나와요. 그러면 수소는 완전 친환경적이냐? 또 그게 또 웃긴 게 수소도 또 만들 때 이산화탄소가 또 나와요. 그래서 최근에 탄소 포집과 관련되어 있는 회사들이 엄청 많이 가는 거예요. 왜냐하면 수소를 만들 때 철강회사나 뭐 기타 등등 뭐 화학회사 이런 데서 나오는 이산화탄소를 포집을 한 다음에 여러 가지 이렇게 매체들이랑 섞어가지고서 분해를 해가지고 수소를 만들거든요. 그러니까 탄소 포집 회사들이 아 저거 내가 왜 그걸 공부를 이렇게 안 해놨을까라는 후회를 되게 많이 했거든요. 탄소 포집 회사들이 좋을 수밖에 없겠더라고요. 왜냐면 수소도 그렇게 지금 만들어야 되거든요. 근데 수소도 여러 가지 수소가 있거든요. 뭐 그린 수소도 있고 블루 수소도 있고 뭐 그레이 수소도 있고 기타 등등 수소가 있는데 리얼은 이제 뭐 블루 수소 뭐 그린 수소 이렇게 보는데 뭐 그게 재생된 수소냐 재활용된 수소냐 뭐 이렇게 따져서 하는데 그건 인터넷 찾아보시면 내용이 설명이 잘 돼 있더라고요. 한번 읽어보시면 될 것 같긴 한데 어쨌든 간에 수소는 물에서 시작해서 물로 돌아간다고 그러잖아요. 네. 그리고 수소를 만들어내는 과정 속에서 이제 이산화탄소를 없애버리니까 이게 정말 리얼 친환경이다 라고 얘기하시는 분들도 있고 아니다 거기서도 이산화탄소 많이 나온다 이렇게 얘기하시는 분들도 많긴 한데 어쨌든 간에 수소는 기본적으로 이제 단가가 지금 높잖아요. 만들어냈는데 그 단가를 줄이는 것만 잘 되면은 제가 생각할 때는 2차 전지보다는 좀 더 타고 다니는데 좀 유용적이지 않을까. 사실 이제까지 계속 나왔던 얘기들이 2차 그러니까 더 완벽한 거는 이 수소차 뭐 수소 에너지고 네. 그 가기 위한 중간 단계로 우리가 전기차나 뭐 전기 배터리를 이야기했었잖아요. 네, 맞아요. 근데 수소 전기차잖아요. 수소를 이용해서 전기를 만들어서 가는 수소 전기차잖아요. 그래서 그렇게 생각하면 전기차는 전기차인데 매체가 이제 수소인 거고 아까 그거는 이제 배터리를 이제 충전해서 가야 되는 부분인 거고 배터리 배터리 하면 좀 더 인간적이지 않나요? 그래서 아무튼 간에 뭐 전기차 요새 충전소 테마도 엄청나잖아요. 네. 충전소도 다 의무적으로 설치해야 되고 그래서 이제 저희 우리나라 같은 경우도 2030 이제 탄소 중립에 이제 수소 관련된 부분들도 의무화되는 게 2022년에 또 정책적인 부분들이 최근에 많이 발표가 됐어요. 그러다 보니까 이제 수소 관련 부분들, 그 다음에 대기업들이 너도 나도 다 수소한다고 그러잖아요. 그렇죠. 수소로 제일 재미 많이 본 게 이제 효성그룹주들이었고, 최근에는 뭐 포스코도 하겠다고 그러고, 뭐 롯데도 할 것 같이 얘기하고, 뭐 코롱도 하고, 뭐 하여튼 다 한다고. 왜냐하면 철강회사들이 수소하기 되게 쉽거든요. 아까 말씀드린 대로 그 생산 과정 속에서 탄소, 이산화탄소 많이 나오기 때문에. 그럼 뭔가 해야 되니까. 그거, 그러니까 그거 원재료 갖고
만들면 쉬우니까 철강 회사들이 다 많이 하는데 대부분이 이제 현대차 그룹주들이 많이 하잖아요. 뭐 현대 로템은 현대차 그룹은 아니지만 현대 로템, 그다음에 현대 제철 다 이제 수소하고 그다음에 현대 모비스는 이제 아, 또 모비스 얘기하면 안 되는데. 근데 모비스 같은 경우 이번에 1조 이상의 돈을 그 연료전지, 수소전지 만드는 네. 공장, 그러니까 시설을 확충했다. 네. 이거는 상당히 의미 있는 얘기잖아요. 아무튼 수소 쪽으로 하고 있어요. 모비스도. 나 이제 모비스 30만 원 넘을 때까지는 모비스 얘기 안 할 거야. 그 아킬레스건이. 네, 그래서 아무튼 모비스. 그다음에 또 최근에 현대 위아도 마찬가지고. 그래서 전체적으로 수소 해서 이제 현대차 그룹주들이 다 대체로 속해 있어서 최근에 좀 주가도 많이 회복을 하고 있는 상태고 이제 수소 경제 또 아시다시피 이제 9월 7일 날. 네, 이제 현대차가 이제 독일 모터쇼에서 수소와 관련되어 있는 수소 사회와 관련되어 있는 이제 비전 제시를 하겠다 얘기를 하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좀 더 모멘텀이 형성이 됐는데 현대차가 혼자서 다 할 수 있는 부분은 사실 아니고 그렇죠. 정부도 그렇고 각국들도 수소와 관련되어 있는 투자를 계속 하니까 정부에 있단 그런 비전, 정책적인 부분 항상 말씀드리지만 정책에 맞으면 안 돼요. 정책이 원하는 방향 쪽으로 주식을 투자하고 그쪽 산업을 투자해야지만 돈을 벌 수가 있어요. 그러니까 바이든이 하고픈 대로 지금 하는 거잖아요. 각국들이 다 맞춰주는 거고 시진핑도 어쩔 수 없이 하는 거잖아요. 왜냐하면 그렇게 안 하면은 중국이 항상 미세먼지 진짜 원흉이잖아요. 올해는 왜 이렇게 미세먼지가 없어요? 네? 몰라요. 중국이 다 규제를 했잖아요. 막 철강도 맞아. 규제하고 기타 등등 다. 그리고 좀 활동도 하니까. 많이 줄어든 것 같고. 네. 그러다 보니까 살기 좋은 세상이 왔잖아요. 일단 공기 좋은. 근데 어쨌든 간에 그런 정책적인 부분들이 뭐 최근에 보니까 풍력도 올라오고 태양광도 올라오고 다 마찬가지예요. 근데 솔직히 진짜 그린은 풍력이잖아요. 그렇죠. 근데 바람이 이제 원하는 때 원하는 만큼 불어줘야 되는데. 그러니까 이게 지형, 그 나라의 그 지역의 어떤 지형과 기후와 맞아요. 날씨와 이게 다 맞아떨어져야 되는데. 왜냐하면은 미국과 중국이 그런 쪽에서 앞서갈 수밖에 없는 게 땅땡기가 일단 넓고. 사막이 있으니까. 사막이 엄청나게 넓고. 그렇기 때문에 그 여건에 맞게 형성되는 부분들이에요. 그래서 그런 부분들을 좀 참고하시면 될 것 같은데 우리나라는 좀 약간 지역적으로 약간 좀 부담되는 부분들이 그렇죠. 사실은 있어요. 그래서 뭐 해상풍력도 그렇고 뭐 어디 강원도 여기 산꼭대기에다가 하는 것들도 네, 다 그렇고 근데 또 주변 지역 사람들은 너무 싫어하는데 시끄럽다고 그 돌아가는 부분 때문에 근데 어쩔 수 없는 부분들이 많이 있는데요. 그런 것들을 생각해 본다라면은 사실은 뭐 이게 풍력이나 태양광이 가져오는 효율성 이런 부분들은 사실 많이 떨어지는 건 사실이거든요. 그래서 이제 최근에 이제 소형 모듈 원전 얘기 좀 나오고 오늘 뭐 두산도 수소한다 그러면서 주가 엄청 급등했죠. 그다음 두산 중공업도 이제 소형 모듈 원전과 관련되어 있는 뭐 K에너지인가? 미국에 있는 큰 회사 X에너지구나. X에너지에 이제 뭐 설계 참여했다 그러면서 주가 많이 오르고 그랬었거든요. 그러니까 시장이 지금 테마는 테마지만 이게 쓸모없는 테마가 아니라 정책적인 방향성을 가리키는 테마들 이런 부분들인 것 같아요. 그래서 말씀하신 대로 저희 무슨 얘기 했었죠? 지금까지? 아, 수소 얘기 했었죠. 네. 그래서 지금 사실 이제 뭐 이게 몇 년 전에도 사실 수소 현대차가 가장 네, 앞서 나가는 기술을 보유했다면서 테마가 형성됐지만 금방 서글어들었잖아요. 근데 이번에는 그때와 다른 게 많은 분들이 기대하는 게 정부가 일단 그 인프라 네. 그 충전소를 네. 예, 하겠다라는 게 이제 정책이 나오니까 이게 이제 막 불어닥치는 거잖아요. 가장 핵심이 인프라예요. 그렇죠. 인프라가 안 깔리면은 나 혼자 한다고 해봤자 소용이 없거든요. 그래서 지금 뭐 국내에서 수소 충전소도 엄청 설치한다고 그러죠. 근데 뭐 러시아도 엄청나게 설치한다고 그러더라고요. 중국도 마찬가지고 계속 그렇기 때문에 이제 인프라가 깔리기 시작하면 예전에 보면 LG 같은 경우도 인터넷폰을 만들었었는데 아니 인터넷을 쓸 수 있는 환경이 안 돼 있다 보니까 괜히 혼자만 만든 거잖아요. 나중에 이제 뭐 구글이 서비스하기 시작하고 이러다 보니까 기본적으로 이제 막 미국에서 치고 나가니까 확 확산되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대장이 해줘야 돼요. 그래서 아까 말씀하신 대로 인프라가 깔리는 게 1등이거든요. 근데 이제 아까 말씀하신 대로 전기차도 이제 충전소 인프라 깐다 그러고 이제 수소도 계속 이제 그런다 그러니까 이제 인프라가 깔리기 시작하면 왜냐면 그거잖아요. 내가 충전할 길이 없는데 그렇지. 그걸 왜 사겠어요. 근데 이제 충전할 길이 생겨야 사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그래서 그런 부분들 생각해 보시면 이제 도움이 많이 되겠죠. 그래서 오늘 최근에 좀 많이 올라온 게 이제 두산 퓨어셀도 이제 많이 올라왔는데 상당히 좀 많이 빠지다가 최근에 다시 좀 바란스를 잡고 있습니다. 아직도 근데 좀 지금 흐름상으로는 이제 겨겨 올라왔잖아요. 네. 이제 저항대 이상을 살짝 뚫어줬다가 오늘 살짝 밀리긴 했는데 두산 퓨어셀 같은 경우는 이제 저기 중심선이 그냥 차트에다 제가 이렇게 줄을 그어놓고 보면은 이 정도가 중심이지 않겠나. 왜냐하면 지금 뭐 지금 저렇게 급전직하 했었던 거 제외하고 네, 이 정도
생각해 보면은 이 좁은 박스 지금 제가 그어드린 세 개의 선 있잖아요. 그게 이 주산 퓨어셀의 중심이라고 보시면 돼요. 왜냐하면 이 위쪽으로 뚫린 거 제거하고 이 밑에 쪽으로 뚫렸던 거 제거하고 나면은 요 줄 안에서 지금 움직임이 나온다고 생각하시면 돼요. 상단과 하단 안에서만 지금 움직임이 나오는데 그러려면은 어떻게 해야 되겠어요? 이 박스 그어진 상단을 뚫어야지만 새로운 방향성이 생기겠죠? 그렇죠. 그러니까 예, 이 종목을 보유하신 분들은 제가 그어드린 이 선에 맞게 보시면 돼요. 그래서 지금 흐름은 내려와도 이 중심선 하단으로 안 내려와야지만 추세가 더 유지된다라고 보시는 게 맞겠습니다. 그래서 지금 흐름으로는 한 49,000원 정도? 네, 49,000원 정도 지선으로 찍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그 정도를 계산 주산 퓨어셀 같은 경우는 안 깨면은 뭐 긍정적이다라고 보시면서 움직이면 좋을 것 같고 뭐 현대 로템도 최근에 좀 많이 좋았었죠? 그 많은 분들이 현대 로템 현대 계열사인 줄 알더라고요. 아니에요. 현대 그룹이에요. 현대 차 그룹 아니고 현대 그룹. 네. 현대 차 그룹이 아니라. 네. 그래서 일단 현대 로템도 어떤 면에서 보면 수소를 제거해도 나쁘지는 않아요. 왜냐하면 지금 뭐 GTX 어쩌고 저쩌고들 있잖아요. 그런 것들 계속 이제 깔 거고 그다음에 인프라 투자 계속하고 이제 마찬가지이기 때문에 그런 부분들 생각한다라면은 현대 로템도 뭐 실적은 계속 이제 정부의 인프라 투자 관련해서는 계속 좀 좋을 거라고 생각을 하고 있는데 일단 뭐 수소와 관련해서도 최근에 흐름이 좀 만들어지고 있긴 해요. 역시 좀 근데 바닥전에서는 좀 많이 올라왔죠. 이게 이제 좀 제가 쫓게 봐드린 거지만 이게 엊그저께 일이 아니고요. 이게 지금 2000년 초반이거든요. 2020년 초반이거든요. 그러니까 코로나 터지고 이제 많이 빠졌다가 계속 이제 박스권 수렴을 하다가 뚫고 올라왔다가 또 수렴을 하다가 또 뚫고 올라왔다가 정말 계단식으로 올라가고 있잖아요. 지금도 이제 변동성을 보면서 왔다 갔다 하는데 제가 봤을 때는 여기 25,000원에서 23,000원 사이가 최대 지지선이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최근에 찍었던 여기 23,000원 부근이 지지선이라고 생각해 주시면 좋을 것 같고요. 또 여기 박스권 상단도 여기 말씀드렸던 대로 여기 27,000원 여기 저항입니다. 27,000원 뚫으면 그냥 딱 눈에 보이는 여기 3만원이 최대 저항의 선이 되겠죠. 그래서 요거를 좀 뚫어줘야 지금 이제 현대 로템 같은 경우도 뭔가 다른 변화가 생길 수 있다라고 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최근에 수급은 뭐 연기금도 조금씩 들어오고 있는 상태인데요. 오늘 좀 외국인이 많이 팔았어요. 오늘 수소랑 관련되어 있는 종목들에는 좀 외국인들 매도세가 좀 많이 있었어요. 단기적으로 좀 많이 올라왔기 때문에 차익 실현이 좀 많이 있었던 것 같은데 공교롭게도 개인이 좀 많이 샀네요. 최근에 좀 테마가 워낙 강하다 보니까 개인 투자자분들이 좀 많이 후발로 좀 붙어 있었던 것 같아요. 그래서 현대 로템도 그런 식으로 좀 올라왔고 뭐 현대제철도 이것도 좀 수소라고 하면서 근데 수소랑 관련되어 있는 종목들은 좀 짜잘한 종목들이라고 할 수 있는 종목들이 많아서 그냥 대형주 위주로 보여드리는데요. 최근에 철강도 좀 바닥을 찍었어요. 그래서 철강도 좀 바닥을 찍고 올라오고 있는 상태인데 아직까지는 뭐 하락 추세에서 뭐 강하게 막 반전이 되어 있는 상태는 좀 아니기는 해요. 근데 이제 현대제철도 기본적으로 5만 원을 다시 회복해줬다라는 거는 뭐 다행스러운 일이죠. 최근에 4만 5천 원까지 빠졌었는데 네. 예, 좀 많이 올랐어요. 좀 철강주들 보시면 포스코라든지 뭐 동국제강이라든지 뭐 동부제철 이런 식으로 해서 경기 민감주들 있잖아요. 건설과 정책이 맞닥뜨려져 있잖아요. 건설도 지금 정책 수혜는 상당하잖아요. 미국도 그렇죠. 지금 주택가격 많이 오르고 주택이 엄청나게 부족하거든요. 그래서 정말로 그걸 좋게 보시는 분들은 건설 관련 건자재 주수들, 건설사들, 그다음에 기계, 건설 기계들 이런 것들은 계속 수혜다라고 말씀을 하시긴 하거든요. 주가는 아니지만. 근데 건설주들은 최근에 이제 뭐 서울과 관련되어 있는 뭐 그다음에 전국과 관련되어 있겠습니다만 이제 내년에 이제 대선 공약에 많이 들어가 있기 때문에 또 그리고 그동안 이제 미국도 마찬가지고 인프라 투자 법안이 통과가 되면은 집행을 하잖아요. 그렇죠. 그때부터 이제 실적이 붙는 거잖아요. 그래서 어떤 면에서 진짜 시장이 그 아까 KB 그 리포트대로 3,800을 가게 된다라면은 정말로 돈이 투입되면서 수혜를 봐서 실적이 좋아질 수 있는 기업들 위주로 재편이 될 수밖에 없기 때문에 그런 부분들에 있어서는 갑자기 제가 지금 철강 얘기를 왜 하는지 모르겠는데 어쨌든 간에 그것도 다 정책적인 네. 부분이다. 건설도 네. 그러니까 마찬가지로. 수소 관련해서 아까 말씀하셨듯이 포스코라든가 이런 기본적인 네. 철강사들이 그거에 대한 욕구와 네. 그다음에 또 인프라가 갖춰져 있잖아요. 그러니까 기본적인 철강에 대한 어떤 모멘텀 플러스 수소와 관련된 네, 그런 부분도 인프라들. 왜냐하면 정유사들이나 화학회사들도 다 할 수 있거든요. 그렇죠. 그래서 알게 모르게 우리나라 옛날에 굴뚝산업이라고 했던 기업들이 다 새로운 산업으로 변화될 수 있는 기본적인 틀은 다 갖고 있다라고 보시는 게 맞을 것 같아요. 그래서 국내도 또 수소연합이 있으니까 관련되어 있는 기사들도 좀 잘 참고해서 네. 보시면 일단 그 이러한 가장 그 가운데 사실 이런 이제 전반적인 수소 에너지라는
이런 큰 틀로 우리가 좀 봤는데 사실 현대차가 수소차라는 부분에서는 가장 세계적으로 강한 경쟁력을 가지고 있, 기술력을 가지고 있다 네. 평가를 받았었잖아요. 네, 맞아요. 근데 지금 최초로 만들었었죠. 네. 현대차가 상당히 지금 주가가 하락이 돼 있는 상황인데 네. 이런 것들이 좀 모멘텀이 돼서 반등의 계기가 좀 될까? 현대차를 한번 차트를 좀 한번 봐주시죠. 네, 한번 볼게요. 일단은 현대차 같은 경우는 제가 봤을 때는 얼른 코로나가 끝나야 돼요. 이게 계속 뭐 자동차 반도체에 대한 쇼티지 문제. 네. 뭐 이 결자 얘기가... 해지라고 결자 해지라고 코로나로 시작된 문제는 코로나가 종식이 되어지면 해결될 수 있어요. 왜냐하면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지난번에 말씀드렸구나. 반도체를 못 만들어서 차를 못 만드는데 그 반도체는 왜 못 만드냐? 그럼 동남아시아권에 계속 코로나가 확산이 돼서 공장이 제대로 가동이 안 되니 못 만드는 거잖아요. 그러니 그럼 코로나가 줄어들면 다시 만들 거잖아요. 그러면 부품 공급이 원활하게 되면 자동차를 만들어서 팔 거잖아요. 그러니까 이게 자동차가 못 만들어서 못 판 부분이잖아요. 안 팔려서 못 판 부분이라기보다는 요새 뭐더라? 제네시스 신청하면 몇 개월 걸린다고 그렇죠. 그러더라고요. 뭐 인기 차종은. 네. 그런다고 그러더라고요. 오늘 저는 사실 오늘 현대차 뭐 캐스퍼인가? 경차 나온 거 봤는데 예쁘더라고요. 하나 사고 싶긴 한데 사이즈가 사진으로만 봤을 때는 미니카인가 막 이럴 정도로다가 작긴 했는데 되게 콤팩트한데 되게 예쁘게 나왔는데 역시 제가 봤더니 카키색 차 보니까 되게 좀 젊은 세대들 2030 제가 봤을 때는 요새는 2030을 잘 이렇게 해야 되는 것 같아요. 근데 이제 현대차 같은 경우도 진짜 많이 빠졌고 예전에도 제가 21만 원 정도는 바닥선이다라고 말씀드렸었는데 20만 원까지 터치했잖아요. 최근에 뭐 조금씩 올라오고는 있습니다만은 아직까지 60일선이 중대형주기 때문에 대형주기 때문에 이 추세를 보는데 지금 60일선이 꺾여 있잖아요. 네. 근데 이 60일선 꺾여 있는 부분들을 강하게 좀 돌파해주고 움직여야 돼요. 그래서 현대차는 궁극적으로 말씀드리면 23만 원을 돌파해서 25만 원을 넘나들면서 왔다리 갔다리 할 때 그때가 더 중요할 것 같아요. 오히려 지금은 물론 싼데 싸기 때문에 나는 이걸 사서 장기 투자할 거야 보다는 시간 가치 훼손이 너무 심하잖아요. 주식이라는 게 제가 주식을 20 넘게 해보다 보니 아무리 좋은 주식도 싸게 사서 갖고 있으면 지쳐가지고 조금만 올라가면 팔게 되더라고요. 진짜 수익 많이 나시는 분은 조금 비싸게 사더라도 갈 때 사야지 수익이 많이 나더라고요. 보니까. 근데 지금 보면은 일단 현대차는 조금 기다림이 필요합니다. 제가 봤을 때는 20만 원은 뭐 물론 지지선이라고 생각할 수 있는 구간이긴 합니다만은 실질적으로 여기 22만 한 5, 6천 원대 60일선이 내려와 있기 때문에 아주 안정적인 투자는 23만 원대 완전히 안착을 하고 절대로 그 가격대에서 잘 내려오지 않고 외국인 수급 좋아지고 코로나 사라지고 뭐 이런 부분들 너무 많나요? 얘기 들어보니까 오르기가 쉽지 않을 것 같은데. 코로나 근데 줄어들지 않겠어요? 위드 코로나라는 얘기도 하는데 오늘 뭐 2천 명대 넘기는 했지만 사실 근데 제가 생각할 때는 예전 같았으면 2,000명대 넘었으면 뭐 음식료들 막 이랬어야 되는데 그런 현상 없어요. 제가 봤을 때는 그러니까 우리 때문에. 국민들도 스스로 우리가 이렇게 주변의 이 반응들을 보니까 이제는 지친 거야. 네. 그리고 자영업자들 생각하면 이건 답이 아니고 그냥 뭐 이거 뭐가 됐든 이제는 풀어야 되냐. 최근에 하이트진로랑 롯데칩스 많이 올라오거든요. 그렇죠. 아니 뭐 먹지도 못하는데 왜 올라오겠어요? 곧 먹을 기본적으로. 것 같으니까. 네, 그리고 CJ, CGV 저는 솔직히 CJ, CGV 보면서 아, 저거 사놔야 되나? 뭐 이런 생각을 했거든요. 근데 밑에 기사를 보면 너무 무서운 거야. 돈이 없어가지고 뭐 어디 이렇게 맡겨놨던 임대료 막 대신 이렇게 땡겨서 쓰고 뭐 아직도 뭐 그치. CV를 뭐 계속 발행해야 되고 돈 땡겨 써야 되고 막 이래서 내가 저 기사만 보면은 그치. CJ, CGV를 사면 망할 것 같은데 거짓말이 아니라 제가 지금 얘기 나온 김에 한번 수급을 보여드릴게요. 현대차 끝났어요? 현대차는 갑자기 현대차 끝났어요. 끝났어요? 23만 원대 위에 안착한 다음에 아까 말씀드린 대로 코로나가 좀 확실히 줄어든 다음에 그때 사세요. 아 그래요? 아 근데 요번 좀 수소와 관련된 비전 제시했을 때 좀 살짝 반응이 있을 것 같기는 한데 그래도 23만 원 부근이나 22만 5천 원 부근에서 좀 한번 살짝 그게 꺼낼 수가 강한 있어요. 어떤 상승의 변곡점 모멘텀이 되진 않을까? 네, 저는. 그렇지는 않을 것 같아요. 그렇지는 않을 것이다. 네. 오케이. 실질적인 모멘텀은 자동차 판매가 늘어나야죠. 자동차 판매가 무조건. 근데 이번에 약간 친환경차 관련되어 있는 매출이 좀 늘어난 거는 사실 조금 살짝 긍정적? 그런 부분들은 사실 있었었어요. 이렇게 망가지기 전까지는 친환경차만 보고 달려왔었잖아요. 그렇죠. 네. 그래서 근데 최근에는 그걸 안 보더라고요. 그랬었었는데 아무튼 제가 생각할 때는 완벽하려면 23만 원대 안착하는 것까지 보고
하는 게 더 확실하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어요. 오늘 같은 경우도 외국인이 시장 많이 샀지만 현대차는 사지는 않았거든요. 팔았거든요. 최근에 오히려 사모펀드나 뭐 이런 쪽에서 샀고 기금 보세요. 눈만 뜨면 팔고 있잖아요. 그러니까 기금도 대충 눈치채는 거죠. 이거 지금 당장 사서 계속 들고 갈 건 아닌 것 같다라는 뉘앙스 이런 부분들. 그래서 아, 아까 그래서 참 CJCGV가 얘기 나서 제가 또 두서없이 봐도 돼요? 네. 보세요. 허락해드릴게요. 저는 원래 갑자기 자동차에서 극장으로 가는 네, 자동차 아니, 저는, 극장. 아이고, 저는 원래 좋아하는 게 저거거든요. 뭐요? 제이 콘텐트리. 제이 콘텐트리 오늘도 급등했거든요. 이제 넷플릭스에서 방영하기 시작하면서 주가가 많이 올랐는데 거기도 메가박스를 가지고 있잖아요. 그렇죠. 근데 이제 걔네는 두 개잖아요. 콘텐츠도 하고 극장도 있는데 CJ, CGV는 극장이 너무 많다 보니까 이게 메가카드 해도 끝도 없는 거예요. 극장이 그렇죠. 엄청나잖아요. 근데 이렇게 차트만 보면은 코로나는 창궐해도 계속 저점 찍고 올라오고 있는 상태잖아요. 그러네. 근데 저 오늘 기사를 보면서 어이 무서운데 이거 돈 못 구해가지고 막 그런 생각을 했는데 수급을 딱 봤는데 어이가 없는 거죠. 계속 외국인도 막 사고 투신도 막 계속 눈만 뜨면 사고 있고 사모펀드도 최근에 계속 막 사고 연기금까지 달겨들어가지고 막 사고 있는 거예요. 좋아질 거에 대한 기대감이 있나 보네요. 그러니까 제가 생각할 때는 추석도 다가오고 그다음에 최근에 조금 모가디슈인가? 그거가 좀 관객 많이 들었나 봐요. 저 영화 신작이요? 그래서 이제 그럼 이제 큰 대작들이 이제 앞으로 계속 나올 거니까 최악은 지난다. 뭐 지금보다 더 창궐하겠냐 이런 뉘앙스 그런 거 있잖아요. 하나 투어도 요새 엄청 올랐잖아요. 여행 갈지 말지도 모르는데 올라가잖아요. 맨날 적자나고 있는데 그러니까 그런 개념인 것 같긴 한데 아무튼 기사만 봤을 때는. 그래서 사까박까 하다가 저 기사 보니까 무서운데? 막 이랬거든요 저는. 근데 그러는 사이에 좀 주가는 좀 많이 방향성을 잡고 있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주식이라는 게 항상 최악일 때 그러니까 최악일 때 사는 것 같아요. 실적이 꼭 주가를 대변하진 않는다. 맞아요. 예, 이런 얘기가 있잖아요. 예, 그거는 맞는 말씀이세요. 수급이 깡패다라는 말 이게 진리인 것 같아요 시장에서는. 근데 아무튼 아까 갑자기 이 글로 빠졌는데 아무튼 그렇더라고요. 그래서 지금 코로나 얘기하다가 그렇게 된 거잖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코로나가 아까 말씀드린 대로 결자 해지다. 제가 봤을 때는 코로나가 줄어들면 시장이 확 변해야 될 수 있는 그런 기업들 위주로 최근에는 시장에서 좀 포트가 좀 많이 바뀌고 있는 느낌? 네, 그런 부분들이 계속 좀 나타나고 있는 것 같아요, 시장에서. 알겠습니다. 자, 그러면 이번에는 그 아까 우리 잠깐 그 언급했던 NC소프트 이야기 한번 해볼까요? 지금 슬퍼요. 상당히 주가가 많이 하락했죠. LG화학도 그렇지만. 네. LG화학이랑 NC소프트는 네, 예, 이 한 번씩 가지는 다 내려야 될 것 같아요. 너무 낙폭과대가 심해가지고 네, 가지고 맞아요. 있는 분들은 망연자실할 거예요. 지금. 진짜 저도 이거 NC소프트만 생각하면은 진짜 절대 웃으면서 방송을 할 수 없을 것 같아요. 이번에 시작 기대감 뭐 해가지고 순간적으로 올라간 날도 있었단 말이죠. 그때 뭐였냐면은 리니지 W에 대한 발표를 했었어요. 그래서 시장에서 와 하고 올라갔었는데 그 뒤에 불소를 딱 터트리니까 급락을 한 거잖아요. 또 저희 지점에 게임 되게 좋아하는 양과장이라고 있어요. 제가 아침에 이제 양과장한테 물어봤거든요. 그랬더니만 야 NC소프트 이거 어떻게 할 거겠냐 그랬더니만 많이 빠지면 좀 반등이야 하겠지만 시간이 많이 필요할 것 같다. 그래서 내가 왜 그랬더니 NC소프트가 이제 리니지 W를 불소 그걸 발표하기 전에 먼저 이제 기사를 터트린 걸로 봤을 때는 버린 카드 아니었겠냐 막 이러더라고요. 리니지가. 보니까. 그러니까 리니지 W를 먼저 터트려서 기대감을 세워놨고 불소가 버린 카드였기 때문에 아니 불소를 지금 막 띄울 판인데 갑자기 리니지 W 얘기가 나왔으니까 그 친구도 그렇게 말을 하더라고요. 근데 제 주변에 또 이제 그 게임에 약간 미친 저희 아들이 있는데요. 미친 아들. 네. 야, 웃으면 안 되는데 게임에 미친 저희 아들 말에 의하면 역시 NC소프트는 2030을 건드렸다. 근데 왜냐하면 그동안은 린저씨라고 그래가지고 NC소프트가 막 횡포를 부려도 갈 게임이 없으니까 그렇죠. 그냥 딸려 들어다녔었는데 NC소프트 말고 오딘이 나왔잖아요. 그... 카카오게임즈 오딘 크래프톤이 등장했잖아요. 크래프톤, 펄어비스 최근에 이렇게 NC소프트의 대항마가 될 수 있는 기업들이 다 상장을 하고 시장에서 인기를 끌면서 주가가 강하게 움직이고 있단 말이에요. 그러다 보니까 이거 NC소프트
근데 유저를 바보로 하나. 그런 이야기는 좀 있었죠. 그 현지를, 그러니까 돈을 자꾸 쓰게 만든다. 과금을 과금 너무 과도하게. 그동안 이제 확률형 아이템 때문에도 욕을 엄청 먹었었는데 이번에 블러드 앤 소울 2 같은 경우는 그걸 좀 완화시키겠다. 이런 식으로 얘기를 했는데 뚜껑 열었더니 그런 게 아니었던 거죠. 그러니까 인터넷상에서 유저들이 막 다 들고 일어난 거예요. 인시도부터 막 망하게 해야 되겠다고 막 이런 식으로 뭐 이건 좀 과반응이겠지만 그래가지고서 막 안 하고 그다음에 오딘으로 넘어가고 이런 현상들이 나오다 보니까 NC소프트가 되게 그동안 고자세였었는데 사과까지 하는 초유의 사태가 일어났죠. 아. 사과까지 하는. 그리고 나서 이제 내년에 뭐 리니지 TL이라고 리니지 TL이라고 해서 뭐 더 리니지인가? 아무튼 그런데 그거가 이제 마지막 편인가 봐요. 그리고 리니지 이제 W가 연말 내지는 이제 연초에 나오게 되는데 솔직히 NC소프트를 구원할 투수는 그거 두 개인데 리니지 W가 구원 투수라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아요. 근데 이제 연말이나 연초에 나오게 되니까 시간 공백이 좀 있고, 근데 처음에는 이제 11위까지 이제 내려갔었었는데 지금 뭐 4위까지는 올라왔다고 그래요. 근데 처음에 NC소프트에서 블러드 앤 소울에 대한 기대감, 왜냐면 사전 예약이 엄청 났었거든요. 그렇죠. 네, 그래서 뭐 30억대까지 1매출을 찍을 것이다라는 기대감이 있었는데 실질적으로는 뭐 10억대 지금 이러잖아요. 그러니까 얼마나 실망감이 컸겠어요. 그러다 보니까 이렇게 빠지는 상태에다가 또 거기서 펄어비스가 또 불을 지르잖아요. 도깨비 또 그 영상 나오면서 또 막 시장에서는 그쪽으로 또 막 몰려가고 그 다음에 이제 또 카카오 게임즈의 오딘이 매출이 지금 1등이거든요. 그러니까 그거에 또 밀리고 그 다음에 또 거기에 또 크래프톤 같은 경우는 또 9월달에 또 신작 나와요. 그러니까 눈길이 다른 곳을 쏠릴 곳이 너무 많아진 거예요. 예전에는 NC만 봤었었는데 근데 저희 아들이 이제 게임을 너무 좋아하니까 저희 아들 얘기인 즉슨 블러드 앤 소울 1 처음에 했었을 때 이제 뭐 그래픽이라든지 이제 일러스트 담당하고 있던 아트 디렉터가 회사를 나갔대요. 네. 그래서 새롭게 창업을 했더라고 그러더라고요. 그래서 이번에 새로 나온 거는 그 과거의 그 아트 디렉터의 색깔을 좀 지우는 스타일로 해서 나왔는데 용 아니었던 거지. 예전에는 뭐 이거는 좀 뭐 성적인 그런 부분은 아니지만 남성분들이 되게 좋아하는 예쁜 캐릭터 뭐 이런 부분이었었는데 이번 거는 좀 아니다라고 그러더라고요. 약간 좀 귀염귀염한 그런 스타일들이더라고요, 보니까. 그러니까 그런 부분들도 사실은 유저들의 감성에 반한 거잖아요. 그렇죠. 예. 네. 유저들의 그 감성을 잘 알아줘야 되는데, 그런 부분들. 그래서 그런 부분 때문에 약간 좀 실패했다라고 얘기를 하더라고요. 근데 이제 주가 자체만 놓고 이제 분석을 해드린다라면은, 아까 큰 그림으로 좀 봐드린 상태라면은, 이게, 제가 생각할 때 한 62만원 선이 좀 약간 저점일 확률이 좀 높은데요. 여기 보시면 여기 제가 선을 하나 그어드렸는데 이 선이 2020년대 그때 코로나 터졌을 때요. 네. 네. 코로나 터졌을 때 이거는 어쩔 수 없는 부분이잖아요. 급락한 부분은. 그렇죠. 올라와서 계속 지지를 받고 100만 원까지 슈팅했었을 때 지지선이거든요. 그러니까 이 정도 가격은 어느 정도 좀 지지력이 있다라고 보는 거죠. 그러니까 저는 그런 것 같아요. 불소가 망해서도 마이너스는 아니잖아요, 지금? 매출이 나오고는 있잖아요. 그렇죠. 근데 이제 기대감에 대한 실망감, 그 다음에 또 다른 대안 투자할 수 있는 회사들이 있다라는 거랑 다른 게임이 있다라는 거에서 너무 리니지가 유저들을 기만했다라고 이제 욕을 많이 먹고 있는 건데, 일단은 지금 쏟아낼 만큼 쏟아냈고, 제가 봤더니 이제 요날인 것 같아요. 12만 주 정도가 공매도가 들어왔어요. 그렇기 때문에 그 공매도가 쌓이는데, 근데 보니까 이제 그 뒤로는 공매도가 점점 줄어요. 그러니까 오늘 공매도 쳐서 더 수익 보기는 쉽지 않은 수준이니까 점점 왔다, 줄었겠죠? 이렇게 생각할 수도 있는 그래서 거죠. 여기 이게 투매성 매도가 많이 나오고 거래도 많이 실렸고 NC소프트 같은 경우는 외국인 지분율이 한 48% 정도 되기 때문에 외국인이 사줘야지만 더 좋은 종목인데 수급만 보시더라도 지금 이제 외국인이 이렇게 계속 팔았잖아요. 근데 네. 외국인이 파는 강도는 줄고 있잖아요. 지금 보시면 뭐 33만 주 팔다, 20만 주 팔다, 12만 주 팔다, 이제 5만 6천 주. 기금도 이제 팔고 있긴 해요. 어쩔 수 없지 로스컷이 나갈 수밖에 없겠죠. 기금도. 근데 기금도 사실은 뭐냐 카카오 게임즈나 그 다음에 크래프톤이나 이런 거 다 편입하는 부분들이 있으니까 당연히 이걸 비워내는 과정 중에 또 엮였겠죠. 그래서 전체적으로 좀 이제 기관과 외국인의 좀 매도세가 많이 나왔는데 약간 좀 이거를 가지고 계신 분들은 좀 힘든 시간이 있을 수는 있지만 일단은 좀 리니지 W 좀 시간이 멀긴 하네요. 뭐 연말 연초라고 생각한다면 하지만 지금의 주가는 좀 과한 하락이다라는 점을 좀 고려해 보실 필요가 있겠고 추가 하락을 하더라도 제가 생각할 때는 62만 원을 좀 지켜질 가능성이 좀 높다라고 좀 봐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그래서 다만 이제 저는 또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저는 갭 이론자잖아요.
그래서 여기도 갭이 있고 여기도 갭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 갭은 좀 가까운 시일 안에 좀 메꿀 수 있는 가능성이 높고요. 이 갭은 단기에 좀 메꾸기는 좀 어려운 갭이라고 생각합니다. 아까 말씀드렸던 대로 리니지 W로 인해서 올랐던 자리였었기 때문에 리니지 W에 대한 기대감이 다시 살아나는 구간? 그런 구간에서 좀 메꿀 수 있다고 생각을 해요. 그래서 단기적으로는 NC소프트는 조금 힘든 상황이고요. 뭔가 NC에서 좀 특단의 조치가 나온다거나 이런 부분들, 좀 물론 조치가 나오긴 했어요. 그래서 유저들에 대해서 조금 긍정적인 여러 가지 아이템과 관련되어 있는 부분들을 좀 내놓으면서 좀 다소 완화되긴 했습니다만은 수급적인 부분들이 좀 안 좋았기 때문에 많이 빠졌어요. 그래서 단기적으로 보유하고 계신 분들이 뭐 매수 단가가 이쪽 80만원대에서 사신 분들도 분명히 있을 것 같고 더 그전에 사신 분들도 있을 것 같고 최근에 좀 급락했다고 싸다고 사신 분들도 있을 것 같기는 한데 기술적으로는 저는 이제 70만원 전후로 해서는 좀 막힐 가능성이 높기 때문에 한 번 정도는 거기서 조금 비중을 조절해 놓고 좀 상황 돌아가는 걸 좀 다시 보시면 어떨까. 차후에 좀 반등이 나왔을 때 그런 부분들이 좀 맞춰서 보시면 좋지 않을까. 왜냐하면 뭐 최근에 뭐 펄어비스는 잘 나가다가 이제 중국에서 뭐 게임 열 시간 제한하면서 이제 빠지긴 했는데 사실 그것도 사실 말이 안 되는 게 청소년 12살 이하 청소년이 뭐 돈이 있어봐야 얼마나 있겠어요. 과금하는데 쓰지는 않잖아요. 전체적으로 비중은 뭐 몇 프로 안 된다고 그러더라고요. 네네. 네. 그래서 그런 부분들 생각하면은 아닐 거라고 생각해요. 그래서 오늘 좀 그 M게임이 이제 중국에서 열혈 강호 좋다고 막 급등했던 부분이고 그랬던 부분이었던 것 같아요. 그러니까 또 NC소프트가 급락하니까 넷마블도 같이 빠져요. 넷마블이 NC 지분도 가지고 있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엮여서 같이 빠지더라고요. 그래서 그런 부분들을 좀 참고해 주실 필요가 있을 것 같고 일단은 NC는 조금 힘든 시간이 좀 길어질 수는 있겠습니다만 또 상황에 따라서는 뭔가 회사에서 다른 발표가 나올 수도 있잖아요. 그래서 그때를 감안해서 아까 말씀드린 대로 한 70만원 전후해서는 좀 한번 비중을 줄여주시는 전략 그 이후에 다시 또 사시는 한이 있더라도 좀 시장에서 지금 LG화학이랑 거의 비슷한 케이스잖아요. 그렇죠. 근데 시장의 신뢰성이 저하되면은 주가가 저렇게 만들어주거든요, 시장을. 그래서 항상 주식이라는 건 그 기업들의 신뢰가 상당히 좀 많이 중요한 그렇죠. 것 같아요. 소비자에 대한. 네, 맞습니다. 남양유업 같은 경우도 그런 부분에 있어서 옛날에 타격을 많이 받았었고, 그러니까 소비자에 대한 기만 행위는 지금은 옛날이랑 달라요. 절대 용서하지 않거든요. 그런 부분들을 좀 잘 아셔야 될 것 같기는 해요. 그래서 지금 NC소프트는 아까 말씀드린 대로 1차적으로 70만원 전후로 한 기술적인 반등이 혹시 나중에 나오게 된다면은 비중을 한번 조절해놓고 대응을 좀 해보실 필요가 있을 것 같아요. 왜냐하면 저는 NC소프트가 항상 76만원대만 오면 반등을 해서 지난번에도 여기 76만원, 76만원 말씀드렸었잖아요. 네. 여기서 찍고 올라갔는데 이거를 뭐 가차없이 깨버릴 때는 당연히 다 바로 손절을 했어야 되는 부분이긴 합니다. 그래서 여기서 손절이 안 됐다라면은 지금까지 들고 계시거나 아니면 이 중간에서 좀 싸다고 사셨던 분들이라면은 아까 말씀드린 대로 70만 원 전후를 한번 손절 포인트로 잡아보시는 게 좋을 것 같고 LG화학은 좀 많이 힘들어졌죠. 그 좀 기술적 반등이라도 좀 나올 줄 알았어요 어느 정도. 근데 오늘 쉽지가 수출 데이터 보면은 되게 좀 안타까운 게 수출 데이터 보면은 2차 전지 수출 LG화학 엄청 많거든요. 그러니까 1등이에요. 계속 비율도 상당히 높아요. 오히려 뭐 SK 이노베이션이 살짝 SDI를 앞질렀잖아요. 비율 면에서는. 근데 SDI가 주가는 최근에 제일 좋아요. 그러니까 이게 SDI는 오히려 순위가 뒤로 밀리고 수출량도 늘지 않았는데 오히려 미국 공장 증설에 대한 기대감 뭐 이런 부분들이 좀 작용을 하는 것 같아요. 근데 사실 저는 SDI 최근에 내용 기사 보면 이제 SDI가 이제 나중에 같이 하려고 하는 회사 중에서 리비안인가 뭐 그런 회사도 있긴 한데 리비안 같은 경우가 이제 테슬라 대항마라고 그러잖아요. 근데 그 회사도 보면은 원통형, 그러니까 SDI에서 만들고 있는 원통형보다 원통형. 각통형 쪽으로 가려고 자체 장비 반입을 시작했다. 뭐 이런 기사를 봤거든요. 그래서 내가 헉 놀랬었는데 그래서 그런 부분들, 자체 생산에 대한 부분들을 좀 우려하는 부분들도 좀 고려는 해야 되지 않을까 싶긴 한데 어쨌든 간에 미국 시장에 대한 기대감 이런 부분들은 SDI 좀 남아있긴 한데 LG화학은 수출도 좋았고 다 좋았었는데 그런 거 있잖아요. 한미약품이 그동안 맨날 기술 수치만 하면 그 다음에 다시 빠꾸먹고 그랬었잖아요. LG화학도 약간 그런 거에 대한 리스크에 대한 우려감인 것 같아요. 그러니까 이제 그 사고가 이게 마지막이 아니다. 또 있을 수도 있다라는 불안감이 이제 투자자들 사이에 이제 깔리기 시작한 거죠. 그러니까 예전에 한미도 기술 수출했다고 주가가 엄청나게 많이 갔었는데 계속 순차적으로 계속 리턴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많이 팔수록 그게 다 리스크가 되는 거니까. 네. LG화학도 제일 많이 팔았기 때문에 이렇게 사고가 많이 난다라고 생각하시는 분들도 있지만 그렇다고 이렇게 사고가 많이 나? 앞으로 계속 나잖아요. 현대차에도 물어줬고 또 GM도 한번 물어줬는데 지금 또 물어줘야 될 판인 거잖아요. 그러니까 LG화학에 대한 그런 신뢰성, 제품에 대한 신뢰성, 신뢰도가 많이 떨어진다는 거죠. 그리고 또 이번에 또 결정타가 이제 또 GM에서
그거 관련된 사고와 관련된 이런 부분들이 명확하게 될 때까지는 제품 안 만든다고 그러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또 LG화학 또 리스크로 다가오고 또 LG 에너지 솔루션 또 상장도 연기될 가능성 그렇죠. 이런 부분들이 부각되니까 역시 아까 NC와 마찬가지로 시장의 신뢰도가 하락을 하면서 주가가 계속 하락하고 있는 상태고 근데 그거에 또 맞춰서 또 화학주들이 또 최근에 안 좋기는 안 좋았어요. 순수 본연의 화학주들이 좀 안 좋았었던 상태여서 좀 하락하는 논란이 부분들도 있었잖아요. 네, 네. 그래서 좀 많이 빠졌는데 저는 좀 역발상을 생각하면 LG화학 말고 다른 화학주들 있어요. 뭐 대한유화라든지 롯데케미칼이라든지 뭐 금호석유도 마찬가지가 되겠지만 그쪽도 지금 기대감이 1도 없는 섹터거든요. 근데 주가가 그만큼 많이 빠져있기 때문에 오히려 대한유화 같은 경우는 2차 전지와 관련되어 있는 부분들도 긍정적인 부분이 있어서 좀 주가를 좀 보셔야 될 상황이긴 한데 화학주들도 그렇게 따지면 최악이기 때문에 근데 웃긴 게 뭐냐면 이번 수출 데이터를 보면 화학 수출 엄청나게 많이 해요. 석유화학 제품들. 그래서 시장에서는 이렇게나 좋고 앞으로 경기가 회복되면 더 많이 팔 수 있는데 라는 그 다음에 지금 증설 효과를 되게 보면서 가동률도 엄청나거든요. 그렇죠. 전 세계적으로 석유화학 섹터들이. 그래서 그거를 피크아웃이라고 다 얘기하는데 또 반대로 이야기하는 애널리스트는 가동률이 좋아지니까 잘 팔리고 경기가 좋아질 거라는 기대감으로 가동률이 올라가는 건데 그거를 피크아웃으로 빗대기는 좀 그렇지 않느냐 이렇게 말씀하시는 애널리스트들도 있는데 LG화학은 이제 보시면 저희가 그때 차트 화면 보시면 아시겠지만 이게 추세가 제가 저 추세선을 그어드렸었는데 저 추세선을 이탈했잖아요. 그렇죠. 네, 그래서 예전에도 제가 날짜는 정확하게 기억 안 나는데 올라오면 90만 원대까지만 올라오면 비중을 좀 줄이시라고 말씀을 드렸던 것 같아요. 그래서 요번에 딱 올라왔었는데 거기가 아니나 다를까 고점 그 다음에 이제 악재 터지면서 급락을 하고 있는 상태인데 기술적으로만 말씀드리면 뭐 어떤 면에서 보면은 60만원 부근이 LG화학한테는 항상 저점이었던 것 같아요. 제 기억 속에. 예, 예전에도 60만원대에서 계속 터치하면서 지지선을 잡고 그 다음에 올라가기 시작했었거든요. 그러니까 이번에 만약에 정말로 초토화돼서 하락을 하더라도 60만원 초반대 정도면은 지지력이 있을 거라고 생각을 하고 있고요. 만약에 덜 떨어진다라면 중간에서 여기 꺾어 올라갔던 자리 있잖아요. 네. 요 구간대 한 68만 원대. 네. 요 정도가 좀 지지력이 있는 자리입니다. 그래서 지금 72만 원대이기 때문에 68만 원대까지는 한 4만 원 정도? 네, 여력이 좀 있다고 생각을 해요. 그래서 그 구간까지도 좀 고려는 해 놓고 좀 보셔야 되지 않을까 싶고요. 나중에 기술적 반등을 하더라도 80만 원, 78만 원 뭐 요 정도가 아마 최대 저항대가 될 것 같아요. 그래서 다시 반등을 하더라도 제가 생각할 때는 밑으로 내려오지 않고 반등을 하더라도 호재가 나와서 반등을 하더라도 80만 원을 강하게 돌파하지 못한다라면은 역시 좀 비중을 조절해놓고 관망하면서 이 사태가 수습되는지 여부를 좀 보시는 게 투자자분들한테는 조금 중요할 것 같아요. 네, 알겠습니다. 하여튼 참 그 많은 분들 상황을 생각하면 좀 안타까운 일이긴 한데 네. 하여튼 뭐 벌어진 일이니까 일단 어떤 식으로인가 이렇게 좀 참고를 해서 대응을 하시는 네. 방법을 좀 고민하시는 게 좋겠네요. 네, 맞습니다. 네, 하여튼 증시가 어쨌든 외국인이 좀 매도세가 좀 꺾이니까 네. 그나마 조금 사주니까 이렇게 좀 안도가 되긴 하는데 네. 뭐 그런 분도 있더라고요. 그 이선엽 센터장 네, 그분은 네, 네. 외국인의 매수가 없어도 우리 시장은 매도만 좀 들여준다고 하면 맞아요. 충분히 우리 자체 힘으로도 강한 상승할 수 있다 이런 생각하시더라고요. 올해 내내 외국인이 매도를 했었지만 외국인의 매도 강도만 조금 줄어들면 연기금이 충분히 받쳐주고 또 개인 투자자분들의 힘으로도 좋은 시장 좀 만들 수는 있어요. 근데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지금 보세요. 다 죽어가던 추세가 외국인 이틀 샀다고 갑자기 확 살아나잖아요. 그만큼 시장 자체의 추세는 외국인이 만들 수밖에 없기 때문에 종목 장세로 가면은 외국인 없어도 상관없는데 지수만 놓고 본다라면은 외국인의 힘이 없이는 지수를 계속 이끌고 갈 수는 없을 것 같아요. 그래서 외국인이 계속 들어와 주면은 지난번처럼 뭐 3,250 뭐 이렇게 갈 수 있겠지만 그렇지 못하면은 계속 3,200에서 3,100 사이 왔다 갔다 하는 박스권으로 흐를 수밖에 없는 게 현재까지는 시장의 수급 구조라고 보시는 게 맞을 것 같아요. 네, 알겠습니다. 네, 오늘도 이렇게 해서 또 차트 공부를 겸해서 지금 주요 이슈가 되는 주식들, 그다음에 섹터, 테마에 대해서 이제 한번 자세하게 살펴봤고요. 상당히 많은 분들에게 좀 참고할 수 있는 시간이 되지 않았을까 예, 기대해 봅니다. 오늘 고생 많으셨습니다. 네, 감사합니다.